안녕하세요. 젠보일기의 젠입니다. 오늘은 쉽고 빠른 방법으로 영상과 같이 길게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반 자보다 편리하게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는 이 바이어스 자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사용한 원단은 멜란체크 30수 면 원단입니다. 바이어스의 특성상 여러 겹이 겹쳐서 재봉되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먼저 정사각형의 원단을 준비한 뒤 대각선으로 잘라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영상과 같이 원단의 겉면끼리 마주보도록 겹친 뒤 0.5cm 시접으로 박음질해주세요. 시접은 가림솔로 다려줍니다. 가림솔한 시접이 보이는 원단의 안쪽면이 보이도록 원단을 놓아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자재 바이어스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자는 인바이어스 10mm, 13mm, 16mm 바이어스용 자예요. 3cm 폭의 인바이어스와 4cm 폭의 10mm 바이어스는 자로 cm를 힘겹게나마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13mm, 16mm 등의 바이어스의 경우엔 정확한 폭으로 선을 그리기 어렵죠. 이 바이어스용 자는 해당 밀리미터별로 폭이 정해진 자라서 원단에 자를 놓고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이 양 옆선을 그려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저는 오늘 10mm 폭의 바이어스 자를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만들어 볼게요. 영상에 표시된 빨간 점선의 방향대로 자를 놓고 선을 그려준 뒤 남는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의 폭이 5cm이기 때문에 4cm라고 해도 자를 옮겨가면서 4cm마다 동일한 간격을 그려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는 폭 자체가 4cm로 만들어진 자기 때문에 이 영상과 같이 이렇게 자를 옮겨가면서 이 라인에 맞춰서 그려주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자의 폭에 맞춰 끝까지 그려준 뒤 마지막에 남은 원단은 잘라내주세요. 영상에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원단의 위아래 부분을 원단의 겉에서 안으로 0.5cm 시접으로 접어 다려주세요. 원단의 겉이 보이도록 원단을 놓고 빨간 원은 빨간 원끼리, 노란 원은 노란 원끼리 맞닿도록 원단을 접어주세요. 그럼 그어놓은 선이 양쪽에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단에 그려진 선을 A점은 A점, B
B점은 B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옆으로 밀리게 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그 다음 연결된 선에 있는 0.5cm 미리 다려놓은 시접을 잡고 박음질해 줄게요.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시접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선을 이어주는 거예요. 미리 접어 다려놓았던 0.5cm 시접을 겹쳤을 때를 기준으로 양쪽의 선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만약 시접을 접지 않고 펼친 상태에서 일직선이라고 확인하고 그대로 원단을 겹쳐서 고정시키면 재봉 후에 일직선으로 그려놓았던 선이 틀어지게 됩니다. 시침핀으로 고정하면서 앞면과 뒷면의 선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원단을 한 칸씩 옆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양 끝은 원단 한 장만 있을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만 재봉해 줍니다. 이렇게 재봉이 끝났을 때 그려놓았던 선이 일직선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재봉이 잘 된 거예요. 시접은 가른손으로 잘 다려주세요. 이제 원단을 미리 그려두었던 라인에 맞춰서 쭉 빙글빙글 잘라주세요.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길게 바이어스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완성 후엔 센티미터를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바이어스가 랍바에 잘 사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바이어스가 예쁘게 잘 완성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